예, 안녕하세요. 마스석입니다. 스킬 트레이닝을 하러 가고 있고요. 마스석 농구 선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농구에 관련된 스킬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박성원 스킬 트레이너가 우리 채널에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코어 바스켓볼이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 스킬 트레이닝의 컨텐츠는 다시 제가 이제 기초부터 다지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잘못 있었던 습관들, 그리고 좀 어쨌든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히는데 기초부터 다질 거기 때문에 저처럼 아재볼러 아니면 뭐 농구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농구를 좀 더 뭔가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계속 보시면 아마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초부터 죽여버린다고 하여튼 맘먹고 오라고 하는데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어 바스켓볼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먼저 찾아왔어요. 여기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질 거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하여튼 또 궁금증이 있어서 또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좀 이따 따로 박성원 코치에게 홍보할 시간을 줄 거고요. 일단 체육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실수했어! 어떻게 저를 너무 좀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멀리 왔는데 코스 좋네요. 쩐을 좀 많이 먹는데. 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자, 지금 마스터 여기 형님이 기본적인 드리블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치면은 이제 막 뒤집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뒤집기부터. 이제 단계로 시작을 할 거니까 지켜보시면서 지금까지 농구를 그냥 멋으로 까불면서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한번 제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빵빵 터질 거 아니에요? 빵빵 중심! 경치. 농구의 중심! 농구의 중심! 아, 예뻐 맛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혹시 이제 끝나고도 저희가 자세한 여기 밑에 전화번호가 나갈 텐데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면 항상 저한테 자꾸 레슨 문의가 갖고 오는데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는 여기 박성훈 코치의 코어 바스켓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옷을 갈아입고 날씨가 추운데 바로 시작합니까? 일단 워밍업 해야죠. 워밍업 하고 추워서 아직 여기가 오픈 전이라서요. 인난방기가 아직 안 안치만 돼 있는 안 튼 건 아니야. 아직 안 튼 안 튼 건데 아니 뭐 빡세게 해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기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조깅할 때는 볼 핸드폰 돌리시면 조깅. 그리고 저 찍고 돌아올 때는 늦어. 또 한 번 더 하면 좀 열을 내니까 런지 자세예요. 런지 자세. 런지 자세 하시면 드리블. 자, 이번에 똑같이요. 런지 자세 하시는데 똑같이 스트레스 낮추신 상태에서 다리 힘 중요해요. 볼 빨리 돌리시고 둘, 세 번 돌리시고 런지 자세 똑같이 원, 투, 쓰리, 바로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천천히 돌리면 아무 생각 없어요. 놓쳐도 되니까 좀 빨리 해서 손 캐치도 좀 빨리 가져가세요. 자, 이번에는 사실 농구볼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뭐 핸들링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막 사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어려운 드리블도 물론 연습이 많이 돼요. 근데 일단 공하고 친해지고 공이 손에 좀 붙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공이 손바닥에 완전히 탁탁 붙어서 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제자리에서 누구나 아는 드리블인데 베이스 빨리 치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다 붙여서 손가락 힘을 주시고 어깨로 눌러서 치시는 거예요. 힘! 드리블 잘 쳐도 힘이 없으면 이게 홈볼 미스할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세게 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치시면 돼요. 똑같아.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마찬가지 저희가 뭐 빨리 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빨리 치는 게 아니고 세게 천천히 쳐도 돼요. 손바닥에 이렇게 붙는 느낌이 들고 이런 식으로 몸에 리듬을 타도 좋아요. 바운스 좋아서 다시 상관없어요.
플러스 드립을 자 이번에 V예요 V. V 드립을 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치지 마시고 천천히 쳐야 되니까 손바닥 길게 길게 천천히 천천히 빨리 치는 것보다 천천히 해서 손의 감각이 계속 공에 붙어 있게 돼요. 시작인데 아, 판이 넘어간다.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드리블이 분명 늘어나실 것 같아요. 확실히 눈을 감는 훈련이 좋네요. 이게 뭔가 손에만 딱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눈 감고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 힘들어. 자, 이내 나오실 때 천천히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V 한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지 나오는 거예요. 늘 오래 머물러 있고 네, 몸도 같이 네. 해서 진짜 어렵네. 어렵고 확실히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방송을 보고 이럴 거야. 뭐야 존나 못하는데? 이럴 수 있어. 해봐. 자기가 해보고 핸드폰을 한번 찍어보고 그러면 느낌이 옵니다. 천천히 매일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섯 가지 했어요. 근데 네 번째 거는 저희가 연결된 걸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 번째 거 연결된 거 빼고는 정확하게 한 게 파운드, 크로스, V, 인앤아웃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어서 두 번씩 칠 거예요. 파운드, 크로스, 브이, 인앤 아웃, 손 바꾸고 파운드, 크로스, 브이, 인앤 아웃, 파운드 원투, 원투, 인앤 아웃, 그렇죠 원투, 아웃 오늘 기본적인 드리블 예. 누구나 다 아는 드리블 한 번쯤 해보신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공을 손하고 빨리 붙게끔 만들려면 이런 기본적인 드리블이랑 천천히 치는 연습이 중요해요. 네. 대신에 천천히 친다고 해서 뭐 살살 치면 안 되고 세게 치지만 천천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먼저 공하고 너무 안 치네요. 아 농구를 싫어한대? 네, 다니기는 많이 다니지만 얘가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안 붙어요. 아, 더 붙게끔 만들게 아프자기 목표, 네, 목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시청해 주시면 하여튼 또 아시죠? 어쨌든 이게 박성훈 선수의 또 스케줄 때문에 조회수 5천 안 나오면 따라오려고. 네,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